반갑습니다. 커피 읽어주는 아재, 커피아재 이현장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나만을 위한 커피 한 잔, 오늘은 카페 노촐라라는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를 방문하시면은 나폴리에 있는 감브리노스라는 카페에서 파는 카페 노촐라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브리노스 카페는 한 140년의 한 역사를 갖고 있는 굉장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중 하나인데요.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이었던 가리발디 장군이라든가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무솔리니도 즐겨하던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감브리노스를 방문하시면은 카페 노촐라라는 메뉴를 주문해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노촐라, 노시올라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는 이태리어로 헤즐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에다가 헤즐넛 크림을 넣어갖고 만든 메뉴가 카페 노촐라라는 메뉴입니다. 오늘 만들 카페 노촐라는 두 가지 스타일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지널 노촐라를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스타일의 노촐라를 만드는데, 오리지널 스타일의 노촐라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드는 스타일은 이제 집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잔에다가 먼저 헤즐넛 크림을 발라주게 되는데요. 헤즐넛 크림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헤즐넛 플라렌 아니면 플라리네라고 해갖고 초콜릿 재료로 보통 많이 파는데요. 그 제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헤즐넛 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헤즐넛을 갈고 크림을 넣고 그 다음에 스타치 전분을 넣고 끓여주고 냉장을 해갖고 준비를 하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헤즐넛 플라리네를 이용하시는 게좀더 편합니다. 헤즐넛 크림을 잔 안에다가 넣는데, 잔 안에 넣으실 적에 이렇게 주변에 흘려내리듯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잔에 헤즐넛 크림을 발랐으면은 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줍니다. 설탕이 준비됐으면은 캡슐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넣고 스팀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이제 스팀으로 여기에 약간의 어떤 공기를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 레시피를 쓴 카페 노철라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용하는 방법은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를 갖고 오셔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에스프레소하고 우유하고 헤즈넛 플라닌을 이용해갖고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촐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밀크저그에다가 동일 분량의 에스프레소하고 헤즐넛 페이스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설탕을 넣어줍니다. 단커피를 별로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유를 한 120ml 정도 부어주게 됩니다. 에스프레소하고 헤즐넛 플라닌하고 우유를 섞은 이거를 중탕으로 가열하고 난 다음에 거품기로 약간의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기로 거품을 낸 노출라를 잔에다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레시피로 만든 카페 노촐라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노촐라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는 오리지널 레시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레시피로 만든 노촐라인데요. 오리지널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진하고 묵직한 맛이 나는 거고, 제 레시피로 만든 노촐라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타입이고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레시피로 만든 노출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묵직하고 맛있는 메뉴입니다. 제 레시피로 만든 노출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레시피로 만든 노출라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마시면은 헤즐넛의 어떤 고소한 맛이 확 퍼지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카페 노출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